인터넷 보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퀴즈 제8회 제물된 이삭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기뻐서 웃었겠고요.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웃음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들 이복형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아내 리브가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도 낳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삭이 살다가 떠난 주전 2066년경 갈대아 우르 지방에는 우르 왕조가 번성했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토착민이 정착해 살고 있었죠. 이 당시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제1대 상속자였으며 아직은 민족적 기반이 전혀 없는 일개 이주 가문의 족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약한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은혜로 돌보사 열국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퀴즈로 넘어가서 1번 퀴즈는 이삭은 누구의 약속을 통하여 출생하였나요? 했는데 창세기 21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대는 시기에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들도 아기를 낳으면 돌잔치나 혹은 백일잔치나 생일잔치 같은 걸 베풀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우리가 잔치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퀴즈로 넘어가서 이삭은 자신의 무엇을 바치기까지 순종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삭은 자기의 몸을 바치기까지 순종했다. 젊은 나이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혹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응하는 그런 아들 이삭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삭은 37세 때 누구를 잃게 되었나요? 했는데 창세기 23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머니 사라를 잃어버렸다. 결국 젊어서 이삭은 어머니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은 40세 때 누구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나 했는데 2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이 40이 되어서 그때서야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6번, 5번, 6번입니다. 이삭은 60세가 될 때 누구를 얻게 되었나 했는데 창세기 25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에서와 야곱을 얻었다. 쌍둥이지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에 두 아들을 얻는 것을 보면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삭은 첩이나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퀴즈로 넘어가서 이삭은 75세 때 누구를 잃게 되었나요? 했는데 창세기 25장 7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잃었다. 꼭 기록을 했습니다. 37세의 어머니를 잃고 75세의 아버지를 잃고 이제 부모를 다 잃는 모습이죠. 8번 퀴즈. 이삭은 제일 먼저 누구와 언약을 체결했나요? 했는데 26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삭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언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9번 퀴즈. 이삭은 133세 때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하였나요? 했는데 27장 20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장자는 에서였지만은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 퀴즈. 이삭은 몇 세에 죽었나요? 했는데 창세기 35장 28절을 읽어보면은 18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드릴 때 죽기까지 아버지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블레셋과 다툼을 싫어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양보하는 온유한 성품, 남들과 다투지 않은 화목하는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편애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지만은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편애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따라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선진들에게도 결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실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라고 우리가 실수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놓고 볼 때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참 언약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로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결국 성도가 되는 것이고 언약의 후손들이 되는데 구약시대도 보면은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 헌신과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열조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어려울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는 내 자신이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하는 모습도 보면은 신앙의 순결, 동질성을 갖기 위해서 그가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자유연애 결혼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신자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결혼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3대 선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삭이 블레셋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피하는 것처럼 불신자와 만날 때 신자들은 언제라도 온유한 성격으로 그들과 화합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실수가 없지 않아 있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잘 못하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삭의 퀴즈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